사 シックな黒のジャケットでの登場でございます。それではどうぞ、イミホンさん。すいません、エレベーターの不手際すいませんでした。雨明かりの街、水たまり消えて笑いあった。아무리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고 연기를 헐리우드 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화를 100% 이해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그건 흉내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헐리우드 진출도 중요하고 더 큰 시장에서 많은 이들에게 자기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화에 대한 이해가 확실치 않다면 자기 베이스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도 굉장히 굳건히 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앞으로 한 열흘 정도 촬영하면 다 끝날 거예요. 남북 문제를 다룬 많은 드라마 영화를 보면 늘 굉장히 행복한 마음으로 보게 되거든요. 저렇게 정말 친해졌으면, 저렇게 정말 가까웠으면 우리는 한민족인데라는 그런 어떤 바램으로 그런 어떤 바람들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다 생각해요. 저는 뭐 남한, 북한 구별 없이. 그렇지만 이런 상황들, 또 이런 일촉즉발의 어떤 상황들,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게 받아들여지는 거죠. 항류의 정상이신데요. 팬들이 지난 수년 동안 이병헌 씨의 연기에 열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운이라는 건 분명히 어느 곳에나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. 그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, 그리고 작품에 대한 선택, 그것은 다른 말로 하는 어떤 센스에도 아티스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요.